선수고요. 골문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슈팅!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손아람 선수의 프리킥이 원바운드로 골문에 꽂혔습니다. 네, 지금 사실 골문 앞으로 강하게 붙인 프리킥이 네, 어떤 선수도 지금 터치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 공이 바로 지금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골키퍼 키를 넘겨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창녕 WFC가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무도 맞지 않았고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인조잔디의 어떤 비온 인조잔디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네, 사실 근데 구미 선수들이 지금 창년 공격수 3명을 모두 놓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합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과정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창년 WFC의 벤치 모습입니다. 자, 유영아가 볼 살려냈고요. 네, 광민영. 얼리 네, 크로스! 헤딩! 김상은 지금 김상은의 득점! 네, 강민영 선수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요. 또 김상은 선수 사실 그 볼을 향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헤딩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약간 흥분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도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곧바로 동점 균형을 맞추는데요. 네. 전반 30분 김상은의 헤딩골이 터졌습니다. 네, 마치 2002년에 그렇죠. 이탈리아전에 안정환 선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헤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백헤딩을 넣었기 때문에 네, 김혜진 선수의 손에 맞았지만 예측하기 힘든 그런 헤딩이잖아요. 네, 사실 헤딩은 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골키퍼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또 저렇게 백헤딩을 연결하면은 골키퍼로서는 상당히 막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저희 중계석에서 정확하게 일자가 되는 각도였잖아요. 네. 크로스가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저도 2002년에 그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이죠. 네, 넘어가셨네요. 넘어갔는데요. 왼발. 마무리! 네. 자,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지금 유영아의 골로 보이거든요. 네, 최유리 선수가 지금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네, 지금 김민희 골키퍼가 한 번은 막아냈으나 네, 재차 지금 유영아 선수의 대시 이은 지금 마지막 슈팅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김혜진 선수의 선방이 있었는데요. 네. 맞고 뒤로 흐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역시 이렇게 몰아붙이는 팀이 확실히 득점을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영아 선수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키를 넘긴 볼이 네, 최유리가 인사이드로 밀어넣으려고 했던 슈팅인데 네. 네,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헛발질이었는지 공이 들어갔는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뛰고 있고요. 네, 김상은 또 잡아냈고요. 네. 김상은 흘려졌습니다. 열렸습니다. 바로 처리하죠. 김성 골! 김성훈입니다. 네. 여기서 확실하게 승부의 쐐기를 막습니다. 네, 조금 전 공격 장면에서 김상은 선수의 아쉬웠던 미소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네, 또 득점까지 성공시키고 환한 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끝까지 네, 여기서, 공격을 네, 늦추지 않았고요. 네,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결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네, 여기서 김소원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교체 투입된 김소원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상은 선수 오늘 경기 내내 동료들에게 득점 찬스를 굉장히 연결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네, 마지막에 또 김소원 선수를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측면인데요.